한번 더 올립시다. 종전선언 결사 반대. 종전선언 결사 반대. 종전선언 결사 반대. 무장 해제 결사 반대. 무장 해제 결사 반대. 할렐루야.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. 일파만파 퍼지는 공산주의의 물결에 많은 교회들은 침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안이하게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 그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.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입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한민국의 자유를 안겨주리라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이 놀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이것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. 내가 먼저 깨어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. 이 조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건져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. 교회가 잘못한 죄, 성도가 잘못한 죄, 국가가 잘못한 죄, 내가 부르짖지 못한 것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.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 앞에 껴있는 용사가 있는 한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한번 주여 삼창하며 주여 이 나라 건져 주옵소서. 교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. 하나 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. 주님의 성품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서로 투기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.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. 주여 주여